아기가 생겼어요. 3주 만에 이게 아기가 생겼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날이 딱 이제 신혼여행 기간이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에 한 방에 이게 네,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최근에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빠지고 잠을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원래 저 불면증 엄청 심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막 열도 나고 시차 적응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에이 아닐 거야 하고 해봤는데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진하게 두 줄이 나왔어요. 전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해놓고 그냥 화장실에 내버려 두고 혼자 할 거 하다가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얘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진짜 만화처럼 혹시나 싶어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봤어요. 이거는 세 개짜리라가지고 아니겠지 싶어서 한 번 더 해봤는데 테스트 상으로는 임신이 확실한 것 같긴 한데 딱 이거 두 줄 뜬 거를 본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일 어떡하지? 이게 뭐 아기가 생기면 좋은 일이잖아요. 축복할 일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마냥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 강의 기획 촬영 다 들어갈 예정이었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뭐가 많았어요. 이제 일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결혼했으니까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하는 타이밍에 마음 놓고 좋아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이 약간 아기한테도 미안하고 회사한테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임신을 함으로써 100%의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들 임신한 상태로 뭐 회사 출근하고 다 하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벌써 입덧이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건데 그게 조금 무섭기는 해요. 약간 알람제가 지방은 없으시고요? 네. 지금 미혼이세요? 아니요, 결혼했어요. 그 얘기는 있어요? 아니요. 그 출산은 예정이신 분? 네. 조금 빨라요. 그쵸. 그래서 총발을 보면은 초기라서 얘기지만 안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안 보이면은 이제 2주 뒤에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피검사를 해봐서 수치를 보는 거예요, 먼저.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초음파 보고 초음파 바로 그냥 봐드릴까요? 네. 이게 애기집일 것 같아요, 느낌에. 둘 중에 하나. 근데 지금 확실치 않은 이유가 너무 작아요. 이게 애기집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봐서. 이거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알라덴에서 좋은 남편 프로젝트 책이랑 임신, 태교, 육아 뭐 이런 거 책을 하나 사면서 이거 임신한 걸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꽃으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합니다. 집에 오는 길에 꽃집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임신 테스트기를 넣어서 주려고요. 근데 이게 너무 핑크여가지고 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아직 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예쁘게 해주셨는데 핑크 이거를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저는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반응을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근데 회식하고 오는 거라가지고 취해서 오면 안 되는데 그게 좀 걱정이네요. 카메라를 여기 끄트머리에 설치해놓고 기다려.
이게 뭐냐고. 뭐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에이씨 실패했다. 봐봐. 근데 꽃다발 안에 봐봐. 아이씨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지금 오냐고. 진짜? 진짜로? 응. 처음 봐 보고 왔어. 아니 진짜로? 나 뭐 장 아픈 건 뻥이야. 안 아파. 아니 뭔데 진짜. 미쳤다. 자기가 잠이 많아진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잤잖아. 근데 진짜 증상이 다 있더라. 엄청 감정기복 심하고 예민해지고. 최근에 좀 이상했잖아. 결혼한 지 3주면 이렇게 돼. 신혼 어떻게 어디 갔냐고. 전이문이네. 그래도 복잡하지 지금. 아니 나는 좋은데 자기 그런 일 때문에 막상 생기니까 좀 무섭지? 무서운 건 아니다. 맞네. 아니 살을 왜 빠졌지 근데? 안 먹고 잠만 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안 빠진 줄 알았거든? 근데 아파서 빠진 게 아니라 잠을 너무 많이 자서 그만큼 아니, 밥을 안 먹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이가? 우리 부모님은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일단 어머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안 그래도 엄마가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임신 간 뭐 그런 쪽으로. 얘가 아니 잘 먹고 잘 자야 돼 이제 진짜로. 약 같은 것도. 근데 나 숨은 게 못 먹어. 저게 버릇이냐? 무슨 그리고 어머님 지금 왜? 아빠 아 근데 되게 아 책임감이 확 미쳤다. 어 얘기해. 그 사실 네 임신했어 엄마. 어? 그럼 언니 저기 뭐야. 아니 근데 니 일하는 게 좀 괜찮나? 할머니 엄마는 지금 좀 당황스러웠어. 축하는 하는데 엄마가 좀 당황스럽다. 그럼 지금 혼내셨다리지. 근데 어쨌든 올달 축하한다. 어, 난 내년 되면 할머니 되는 거야. 어떡해. 어디 왔어? 지금 집에 왔나 보자. 네, 뭐야? 어머님 옆에 있습니다. 지금. 아, 있나. 아이고, 이제 왔잖아. 아, 아니에요. 그래,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 네. 어머니. 네, 어머님 퇴근하셨어요? 어, 했지. 아, 식사는요? 어 이게 다이어트죠. 에? 다이어트요? 아버님도 계시고요 옆에? 어 아버님도 계시지. 아그 아, 제가 어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어 왜? 어머님 내년에 할머니 되세요. 뭐시? 진짜? 네. 어머머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머리 띵하다. 이거 뭐 어떻게? 어 너무 축하한다. 그래도 허니문 베이비네. 네. 얘 애기가. 네. 아버님 지금 옆에 계세요? 잠깐만 받아보세요. 네. 여기 할 말이 있대. 아버님 여기 계시죠? 며느리? 어, 여보세요? 이거 자기가 얘기해. 어? 아버지 내년에 할아버지네요. 네? 할아버지? 임신했어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생겼나봐요. 아 근데 이게 1년이나 2년 뒤에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니네가 그거를 뭐 잘 조절했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니까 이제 뭐 자기야 임신 중 여행은
유산할 위험이 가장 큰 2, 3개월에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네. 2시간 반 걸리네. 왕복 5시간이면 좀. 입덧이 심할 때는 영양보다는 먹고 싶은 걸 위주로 먹는다. 아빠든 소감이 뭐 어떤데? 난 위기라고. 아빠는 소감. 아빠는 위대하다. 니 뭐 했는데 위대한데? 야,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 뭐 했다고 위대하다 너. 어이가 진짜 무력해 보이네. 만들자고 트리 얼른. 조금만. 오이먼트. 레몬데? 이거 아니야? 얘야? 어려운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역시 많이 떨어진다. 짠? 물이 약간 너무